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그림자 복도 챕터 2인데요. 그래, 이 게임이 뭐 시작하자마자 수영장에 제가 있는데 지금 지금 지하에 떨어졌습니다. 이 게임이 또 귀신이 6마리인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50만 원 증발아. 그니까요! 이 믿을 게 안 돼! 나한테 구라만 찢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도망갔어! 어? 50만원을 못 쓰면 5만원이라도 쓰고 가든가. 도망갔습니다. 이타치야, 우리 방송에 이타치가 있어. 내 50만원. 아, 2챕터에서 죽어도 1챕터로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10마리. 야, 벌써 나와? 나 이제 문 열었어. 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이제 문 열었어요. 저거 뭐야, 저거? 와, 눈 엄청 많아. 이 책 노데스 클리어하면 3만 원 작은 금액이니 전 약속 지킵니다. 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3만 원이 작은 금액이라뇨. 야, 얘 설마 렉 걸린 거 아니죠? 달이 너무 많은데? 저 여드름이야? 귀신도 여드름이 나요? 뾰루지야? 야, 엉덩이라고요? 아, 엉덩이에 뾰루지야? 박소리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요구라토 물결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한다. 해피소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 조심할게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50분의 1로 줄었지만 저는 그래도 해피소님의 그 용기에 감탄하였기 때문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교훈을 받고 갔다는 거에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좋습니다. 훈훈하다, 훈훈해. 미친. 박스 6개를 열었지만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다. 오 마이 갓, 맨. 빡친다. 아, 화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럴 줄 준비했어.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이 챕터는 왜 만든 거야? 제작사 개빡치네. 저는요, 가끔 짜증나는 게임 만들면 제작사가 미워요. 그분들이
게임만 안 만들었어도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게임이 나오면 사람들이 보여달라 하고 그럼 나 이 게임을 깨야 한단 말이야. 너무 미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영어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리가 없잖아요. 티머티, 브라이언, 폭죽이랑 거울까지. 내가 부족했던 템이 전부 다 왔네요. 고양이 마리오 진짜 싸도 싫어요? 아예 그 게임 안 했죠. 그래서 2단계에서 아까처럼 거울 안 쓰시는 게 좋다고요? 누녀가 대기할 수도 있다고 방에서? 죽겠습니다. 그냥 무녀한테 입술 박치기 하고 죽겠습니다. 간단하게 갈 때 가더라도 그 여인의 입술은 내가 훔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 호러게임 중에 어떤 게 제일 안 무서웠냐고요? 너무 많아요. 안 무서웠던 게임이. 컵헤드는 재밌게 했어요. 페로가 막히버렸다. 함정방도 있다고요? 이거 정말 실합니까? 그녀를 뺏겠습니다. 그녀를 뺏겠습니다. 아, 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해서 문 열 때마다 너무 무섭잖아요. 혹시 무녀의 연락처 같은 건 받을 수 없을까? 나 노래 불러. 저기요, 혹시 연락처 좀 줄 수 있나요? 용기 내서 난 말하고 싶은데. 에. 혹시 변태냐고요? 제가 지금 뭐 했다고 변태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파란 거 왜 쓰냐고요? 아, 제가 좀 시원하게 좀 쌌습니다. 저의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쓰는 거냐면 사실 위치 파악. 저기 숨을 곳이 있다. 안 까먹도록. 진짜 함정방 개오바 아니냐? 진짜 함정방 걸릴 것 같아. 제가 이런 거 꼭 걸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또 꼭 걸렸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개나리 타놓은 거 그런 것들 벌칙하면 내가 꼭 마셨고. 뭔가 함정에 함정은 다 걸려주는 약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흑기사를 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 저거요? 저거는 이거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는 소녀가 바로 반응해서 다니다가 넘어져서 머리 박아서 뇌출혈로 죽게 해주세요. 아멘. 호러 게임마다 꿈에서 귀신 나온 적 있나요? 아니요, 제가 게임을 했던 것 중에서 꿈에서 나왔던 거는 여태 코르브 아니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습니다. 케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발 저렇게 뛰어다니다가 책상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 찍히게 해주세요. 고통보다 더욱더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아 근데 얘네들이 들어오긴 해요 문들. 들어오긴 해서 아 근데 이렇게 막 들어가면 안되는데 여기 이제 슬슬 우는 소녀 있을만한 방인데 여기 기모띠 좋아 돌아가야지. 열쇠 열러 가겠습니다. 아까 내가 열쇠 여는 방을 봤어. 내 머릿속에 있어.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납니다. 큰일 났다. 아 구슬 같은 아이템이요? 저희 시간을 멈추게 해주는 마법입니다. 남성분들도 두 번씩 쓸 수 있죠. 됐다 여기다. 거울 있어서 못 먹어요. 어! 어 깜짝이야! 왜 들어오냐? 귀신도 내 방에 안 들어오는데 너가 왜 들어오냐? 충전기. 알았어. 헤드셋 빠졌어. 도망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함정방이 열쇠방에도 함정방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냉정한 판단이 안 돼! 저럴 때! 나도 냉정한 판단이 안 된다고! 팔 많이 달리네 제대로 보고 싶다고요? 어제 진짜 정말 제대로 봤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제 걔를 얼마나 제대로 봤는지 아십니까? 나 일단 길 좀 외울게요. 나 길 다 외운 것 같아. 일단 아까 여기 왼쪽이 거기였죠 여러분들. 왼쪽에서 이게 맵이 똑같은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아니 하나도 안 바뀌는지. 아주 맵을 외워버리자. 내가 그냥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냥 그림자 복도 2 그냥 내가 맵 설계를 해야겠어. 여기 보면 뭐야 아까랑 맵이 다르잖아. 왜 맵이 다른가. 아 이게 연결점들은 좀 다른가 보네. 큰일났네. 그러니까 이게 맵마다 아씨 뭐라 설명해야지. 이게 한 10개 구역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 구역이 붙어있는 곳은 다 다른가봐요. 그러니까 맵 자체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 10개 구역이 한 구역마다 맵은 똑같은데 구역마다 맵은 똑같은데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캐빈은 옆에 다간소 계속 놓고 있습니다. 아 캐빈도 못 받겠지. 그거 같아. 구형 연결. 그 맞아요 루피님이 말. 이런 좀 서랍에 좀 고혹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약간 복권 당첨된 것만이야 좀 기분 좀 좋으면 안 되냐? 꼭 그렇게 써야 되냐? 꼭 그 고옥이 꼭 그 뭐냐 우는 소녀 있는 곳 아니면 꼭 열쇠 여는 곳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아주 나를 그냥 개고생 시키겠다고 마음 먹은 거지 게임이. 해피소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아 해피소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혼자서는 아. 무리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부르세요. 아 저도 부르고 싶은데 왼팔이가 오늘 피곤하다 해서 피곤한 사람을 억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인성 쓰레기도 아니고. 그래서 왼팔이한테 아주 그냥 아휴 괜찮다 왼팔아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왼팔이 카톡 1십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친구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이 전달됐을 거예요. CHO님 어서와요. 촛불이 없어요. 너무 화납니다. 진짜 촛불 없어서. 촛불이 없으면 전등이라도 있든가. 서하님 어서와요. 푸르린? 아 깜짝이야. 무료게임인데 이런 정성 쏟아. 푸리님 개고생 시키는 제작자에게 박수를. 5천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박수 치고 싶지 않군요. 후원 아리가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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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리. 하나님. 너무 아늑해. 약간 이거 카트라이더 마냥 조종해서 가고 싶다. 바퀴 달아가지고 저 타면서 캐비닛 타면서 가고 다니고 싶다. 이거 못 깨면 치킨 먹방 하라고요? 왜 나한테 좋은 거 시켜줘요? 여러분들 천사예요? 이쪽 왔어! 상하영님 후원 2만개 감사합니다. 아유 상하영님 3년째 변함없는 스트리머 2만 후원 감사합니다. 보고 아유 올페슈타인 신작 진짜 신작 나오는데 보태 쓰십시오. 아 진짜 잘 보태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째 변함이 없다는 건 제 구독자 숫자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상하영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야 근데 생각해보면 잠시 나 고국 먹었냐 방금? 왜 곡 밑에 떴구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 뭐냐 그 무녀방 피하면 그냥 무녀방 다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컨트롤이 자신이 있지 말입니다. 싱하영이구나. 그렇다면 그냥 막 들어가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 이침스님 어서와요. 이거 아주 쉬운 게임이구만. 이걸 못, 이 게임을 못 깨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 게임의 모든 걸 알았어요. 이 게임의 뭐 약간 시스템이라든가 아주 그냥 밥 먹듯이 깰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게임은 이제 저한테 적수가 못 돼요. 모든 시스템을 파악했어.
내가 이걸 못 깨면 짓겠습니다. 개망 진짜 개망이 짓겠습니다 내가. 이거는요 저처럼 손가락 10개 달려있으면 깨야되는 부분이거든요. 맵이 완전히 바뀌는거 아닌데 맵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구역마다는 맵이 똑같더라고. 내가 온 곳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좀 해놔야겠다. 세진파크님 후원 5,000개 감사합니다. 쿠리는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라 포켓몬인데 5,000 후원 감사합니다. 저거 괴물이지 괴물이 오는 거 맞아 저거! 자나쿠에게 미션을 지금 하는 판을 진엔딩 성공하면 3만원 또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아이디만 영어로 됐다. 안 됐다. 캐비넷을 나가려고 했는데 여드름들이 보인다. 저 친구는 나한테 오는 것 같다. 야, 내가 막 그 뛰다가 아, 우리 파크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깨지 못한다고 낙담할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이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흘린 땀 같은 거 샬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로 내 발바닥에 난 땀 같은 거 아까 약간 포즈가 그랬거든요? 밑에 바닥에 있는 거 뭔가를 주워먹고 있는 강아지 똘개마냐 지금 뭐 이렇게 핥으면서 오는 거 내가 봤거든요 방금 여기서. 모기 유충이라고요? 모기 여드름이 어딨습니까 여러분들. 모기가 무슨 사춘기입니까? 여드름이 있게? 폭죽이요? 기분 좋을 때 쓰는 겁니다. 이게 폭죽이 되게 소리가 좋아요. 이벤트용 약간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뭘 목이 유충처럼 생겨. 누가 봐도 여드름이구만. 난 망했다 진짜. 어떻게 깨냐 이 게임. 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모기 유충이면 저는 쟤네 부모님을 한 몇천 마리 죽였습니다. 뭐 보시고 도망가는 거예요? 빨간색도 보였고요. 그 소리도 들립니다. 오면 불빛도 깜빡거리고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 이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나 이런 시각적인 걸로 다 파악을 빨리 해야 돼서. 해충이잖아요, 모기는 해충. 캐비넷은 아마 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코앞에서만 안 숨으면 무적일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요 플레이 엎었다고요? 살타 먹어요 빨리.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 플레이를 엎었는데 요 플레이를 안 살타 먹는 겁니까 지금? 금수저입니까? 금수저예요. 야, 이것도 설마 그거냐? 아니다. 에헤, 고고기다 고고. 게이트. 아, 저였으면 바로 샬타죠. 그냥 바로 그냥 땅바닥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네 발로 기면서 그냥 샬타 먹었습니다. 저였으면. 맞아, 3초 롤도 있잖아. 3초 안에 먹으면 됩니다. 3초 안에 먹으면 세상에 더러운 게 없어요. 숙제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기억해야 돼. 오른쪽! 아니야, 왼쪽. 한 번 더 가고 여기서 오른쪽. 너 여기다 킬을! 나이스! 아주 길을 아주 잘 찾았죠.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거울. 거울. 망했다. 캐빈에 있었어요? 괜찮아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제가 사실 마법 안 쓰려고 했는데. 오, 좋았겠다. 마법 한번 써야겠다. 일단 마법을 쓰려면 오망성을 그려줍시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대마법인데. 이거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건데. 이거 갔네요. 아이, 나 귀신 죽이는 거 보여주려 했는데. 아이, 까비. 제가 한번 제 필살기 제네시스 한번 보여주려 했거든요.
서랍에 템이 있었다고요? 아리가또 미나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요. 모든 귀신이 있는 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방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방을 왜 가려는 겁니까? 미쳤어요? 이제 죽어요. 그런 방 가면 죽어. 이제 죽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여자요? 아, 여러분 트위치 TV 좀 볼 때 좀 남성분들 좀 넘어와 주세요. 저기 딱 봐도 무녀방인데. 어, 여기 커피 캐비닛 있다. 하하, 멍청아 무녀야. 내가 그니까 무녀방인 거 아주 귀엽겠지. 아, 절대 안 돼요, 남해요. 응, 아니야, 못 잡아, 너. 너 내 모습도 못 봐. 너 내 엉덩이만 봐야 돼. 어, 정사님 어서와요. 아니, 트위치 TV에서 저 여러분들, 저 성희롱 당합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한테. 남성분들이 저 좀 지켜주세요. 계속 제 여성분들이 제 팬티 사겠다고, 그냥. 어? 제 팬티 뭐 계속 얘기하고 막 팬티 막 자기 막 주문시킬 거다 이러고. 저 아주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성희롱이란 성희롱 다 당합니다. 남성분들 기죽어서 말도 못해요 거기서. 지금 여자들이 다 먹었어요 지금. 우리 남녀 비율을 맞춰야 돼. 거기 지금 남자분들의 기가 죽었어요. 말을 못해요 남성분들. 조용히 봅니다 게임. 거기 사실 다 남자 네카마들이었습니까? 아, 그렇구나. 더 짜증나는데? 아, 근데 쟤는 언제 없어지냐? 제발. 제발 가라, 제발! 오네가이 시마스! 제발 좀. 죽어주세요, 제발.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제 방송이 여성분이 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제 방송이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방송은 아니죠. 괜찮습니다. 저는 남녀노소 팬의 중요성은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딱히 누가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없어요. 다 같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인 거 믿어드릴게요, 제가. 제가 인심 썼다. 까짓 거 믿어드리겠습니다. 눕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이 아니에요. 아싸, 열쇠 부자다. 야, 나 이제 잠기 문만 찾고 무녀 두 번만 피하면 고급 부잔데?
여러분 나 이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이거? 못 깨. 나 끝났어. 인생 끝이야. 나 이제 망했어. 인생 망했어. 나 죽을 거야. 분명 죽을 거야. 문도 못 닫았어. 나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나 다행히 거미가 갔다. 좀만 더 빨리 터져도 큰일 났다. 인생 종칠 뻔했습니다 진짜. 진짜 다행이다. 맞죠? 폭죽 이쁘죠? 아까 폭죽 어디다 써야 되냐고 물어본 사람한테 이 영광을 바칩니다. 어? 그거? 내가 보기에 이 방에 문이 없어. 키보티!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여러분들 Baby one more time.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이 게임을 깰 수 있습니다. 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프리나. 야 거기 갔어요. 아래로 떨어지면 고급가 거울 있는 동굴 있는 거. 제발요. 아 저 문이 지금 왔다 갔어요 지금. 거의 들었다 놨다 했어. 아 나 이제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대회팀에 참가해야 돼. 거의 다 깼어. 또 왔다 또 왔다. 친구분 또 왔다. 문효짱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같이 가자는. 다음에 거미야. 미쳤어. 미쳤어. 네 개를 먹은 이벤트인가. 자네 고글 네 개를 먹었다고. 우리가 아주 화려하게 이벤트를 한번 해주지. 이러고 아주 그냥 문여짱 나오고 그리고 바로 원염체 나오고 바로 거미 나오고 이제 우는 소녀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모든 귀신들이 다 봤어요 지금. 와 이런 이벤트 처음이야. 거의 친구들 다 모아서 나한테 이벤트 해준 느낌이었어. 너무 좋아버렸다 진짜. 두 번 좋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쁘냐고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진짜. 완전 전형적인 남자 아니냐. 이제 막 야 나 요즘 여자 만난다 이러면 이쁘냐? 이러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야 나 우리 집에 여동생 있다 이러면 이쁘냐? 이러고 나 누나 있어? 이러면 이쁘냐? 야 나 귀신 봤어 이쁘냐? 오? 아, 그거 불빛이 보였던 것 같은데. 거울.
저기 안 떨어지는데요? 막혀있어. 거 막혀있어. 노는 안 떨어져있어. 내가 앞으로 계속 눌렀는데 안 들어가던데. 여기 그거 아니냐? 숨을 곳을 더 월드 쓴다. 더 월드 여보세요? 예예 예, 지금 제가 거의 다 깼거든요? 이거 안 깨고 가면 저 구독자 1000명 날라갑니다. 아니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유튜브. 예 근데 이게 거의 다 깨서 아마 제가 죽거나 깨거나 둘 중 10분 안에 결착이 날 것 같아서 금방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원래 제가 있던 곳으로 가야 합니까? 아 저희 본부장님이십니다. 저희 다이아TV 회사. 저 이번에 배틀그라운드 대회 나가잖아요. 연습 보여야 되는데. 아니 시간을 멈추고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는데 벌써 멈추면 어떡해요. 어 내가 원래 있었던 거 말고 다른 재단이 있는 거지. 저 손에서 땀나요. 저는 손에서만 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지금 잘못하면 조금 쌀 수도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꼭 왼팔에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깰 수 있다는 걸요. 하! 여러분 뭐죠? 저 자식 뭐예요? 좋아. 나의 추종자. 아, 우리 레피니 4만 후원 감사합니다. 는 다르군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대답을 뭐 해야 되는데요? 대답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고맙습니다, 레피니. 안전해요? 아이, 뭐야. 야, 너 조심해라. 너 내가 진짜 확 진짜 너 진짜 너 잡히면 너 아주 나 죽었어. 아주 그냥 당하긴 무섭다. 좋아요. 일단 따라갈게요. 세 번째 거 추천이요? 오케이. 제일 밑에 거 말하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루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딴딴딴딴 딴딴딴딴. 뭐야 침대가 있어. 19금인가요? 일본에 이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 이럴수록 남자가 더 침착해야 돼.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리드해야 돼. 아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도 아니야. 혹시 사람 새끼세요? 아 깜짝이야.
얘 너무 어려워. 이거 밑에 거 눌러요? 얘 너무 어려워요. 저는 로리가 아닙니다. 밑에 거 눌러요? 세 번째 누르라는 게 이거요? 리신이 있는데? 아, 후알류. 근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리신이죠, 이거는. Take my back to my world. Take me back. 야, 자기를 원래 있던 곳으로 막 보내달라는 그런 얘기인가? 마지막에서 날 집으로 보내줘라는 뜻의 3번 선택지를 고르면 된대요. 오케이. 야, 날 집에 보내줘! 나 배틀그라운드에 한단 말이야! I see. I'm sorry, so sure that. Where? 뭐야?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려워요. 2번이 좋은 거라고. 아,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다 죽는 거래요. 와! 님! 짜파게티! 짜파게티가 쫓아온다! 님아! 촉수물! 따매요! 네, 이렇게 게임 끝났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뭐 다음 엔딩, 다른 엔딩은 제가 나중에 또 왼팔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복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두 가지 엔딩도 결국은 죽는 거라고 들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엔딩 뭐 다 같이 보진 않고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빠이!